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포지션 이동 없이 1451 코드 진행 찾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5 하게 되면요, 주요 3화음, 그죠? 다이어토닉 코드에서 주요 3화음 1도, 4도, 5도 코드. 즉, 메이저 키면 메이저 코드만, 마이너 키면 마이너 코드만 모아놓은 예, 그런 코드 진행이 되겠습니다. 물론 5도에서 뭐 세븐 코드가 그죠? 도미넌트 세븐 코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메이저에서는 1, 4, 5가 다 메이저. 나머지는 마이너죠. 마이너에서는 1, 4, 5가 마이너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일단 먼저 메이저 키일 때 1, 4, 5 찾는 공식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일단 1, 4, 5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코드는요, 우리가 스케일 안에 있는 어떤 키에, 그죠? 스케일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C키라고 한다면 도레, 미파, 솔라, 시가, 그죠? C 메이저 스케일의 구성음들이에요. 이 구성음들로 코드를 쌓는 거죠. 그 스케일, 도레, 미파, 솔라, 시라는 그 음을 근음으로 두고 그 스케일의 음, 도레, 미파, 솔라, 시, 7개의 음 중에서 1, 3, 5씩, 그죠? 쌓는 거예요. 계속 3개 음씩. 그러면 7개의 코드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것을 다이어토닉 코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이어토닉 코드에 번호를 붙입니다. 그죠? 1, 2, 3, 4, 5, 6, 7이라고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코드는 메이저가 되고요. 그죠? 4번 코드 메이저 되겠죠, 당연히. 5번 코드 메이저입니다. 나머지 2도 코드, 3도 코드 마이너고요. 6도 코드 마이너입니다. 7도 코드는 마이너 계열이지만 디미니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도 메이저, 2도 마이너, 3도 마이너, 4도 메이저, 5도 메이저, 6도 마이너, 7도 디미니시 이렇게 7개의 코드가 어떤 키가 있으면 그 키를 그죠? 그 키에 따라오는 7개의 코드 그것을 다이어토닉 코드라고 부르고 우리가 코드 진행에서 1, 4, 5, 1 진행이다 그러면 1도, 4도, 5도 C키라고 한다면 C, F, G 그죠? 이렇게 코드가 진행하는 것을 1, 4, 5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1, 6, 2, 5다 그러면 이런 C, 6은 A 마이너, 2는 D 마이너, 5는 G가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번호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키가, 그죠? 키가 바뀌더라도 우리가 그 계속 코드가 그죠?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이런 도수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1도, 2도, 3도, 그죠? 1, 4, 5도. 이런 식으로. 자,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포지션 이동 없이 1, 4, 5, 1 찾는 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포지션 이동 없이 하기 위해서는 1번 코드, 1도 코드를 우리가 6번 줄 근음 코드, 즉 E형 코드거든요. E형 코드로 잡는 거예요. 그럼 G 코드입니다. 그죠? 예. 코드 모양은 E형이잖아요. E형인데 루트가 6번 줄에 있습니다. 소리잖아요. 그래서 루트가 항상 그 코드의 코드 폼의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입니다. 소리. 그러면 이것은 E형인데 소리니까 E형 G 코드가 되겠죠. 자, 여기가 루트입니다. 그죠? 1도죠. 자, 그러면 우리 기타에서 밑에는 항상 뭡니까? 항상 4도예요. 기타 자체가 줄이 1도, 4도, 그죠? 4도 간격으로 튜닝이 되어 있거든요. 미입니다, 그죠? 개방현 치면 미. 그 다음에 라잖아요. 미파, 솔라. 그죠? 라가 4도예요. 자, 그러면 그 원리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 치시면 1도가 되고, 밑에는 4도입니다. 무조건, 그죠? 그럼 4도 코드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A형, 5번 줄 근음은 우리가 손가락 1번으로 잡을 때 A형 코드가 만들어져요. 이쪽에 A 코드 모양이잖아요, 그죠? A 코드 모양인데 루트가 도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잡기 불편하니까 이제 요즘은 이렇게 많이 잡죠. 손가락 3번으로 2, 3, 4번 줄 잡고요. 1번 줄 뮤트 시키면서
이렇게 A형을 잡아요. 그러면 G 그대로 손목만 내려주시면 돼요. 손목만 밑으로 꺾어주시게 되면 그냥 잡아집니다. 손을 떼시면 음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버벅거리게 되거든요. 그대로 손목을 밑으로 당겨주시게 되면 자연적으로 잡히죠, 그죠? 4도, 1도, 4도, 1도가 됩니다. 그래서 6번 줄 구음 E형 코드에서 5번 줄 구음 A형 코드로 자연스럽게 넘어오면 4도가 잡아지고요. 자, 4도 옆에가 5도지 않습니까? 그죠? 4도 옆에가 5도겠죠. 북한 가면 한 음이니까 이 4도, 5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죠? 3번 손가락으로 우리가 5도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C 코드 잡았을 때, 그죠? 3번 손가락으로 잡네요. 그죠? 그러면 그대로 다시 손목을 들어 올리시게 되면 5번 줄, 그죠? 이게 5도음이 잡힙니다. 그리고 C 코드 모양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때 3번 줄이 지금 개방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손가락 4번으로 3번 줄을 막아주시는 거죠. 그러면, 예, 도미넌트 7 코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 4, 5. C, F, G, C 길때 C, F, G도 되지만 C, F, G7도 된다고 그죠? 도미넌트 7도 된다고 했습니다. 진행감을 좀더 강하게 하고 싶으면 도미넌트 7을 잡는 거예요. 지금처럼.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죠? 운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미넌트 7을 잡았고요. 물론 진행감도 생기겠죠. 그러면 C, 아 C가 아니죠? 이거는 G 키입니다. 그죠? G 그대로 손목 당겨주시면 그죠? 예, C 코드가 잡혔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손가락을 롤링 주포이라고 하는데 살짝 들어주시면 5도 코드가 잡히죠. 1, 4, 5, 1, 4, 5, 1, 4, 5가 됩니다. 너무 쉽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실수가 있겠지요. 자, 근데 키가 잘안 맞아요, 그죠? 그러면 또 키를 바꿔 주셔야 되거든요. 자, 키를 바꿔 보니까 B 플랫이 됐어요. 아, 맞는 그 사람과 맞는 키가 B 플랫. 그러면 선생님들 B 플랫 갑자기 그죠? 1, 4, 5도 잘안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마찬가지죠. 1도, 1도만 아시면 4도하고 5도는 그죠? 코드 이름을 몰라도 그냥 잡아집니다. 네. 1, 4, 5. 1, 4, 5가 되겠죠? 그러면 또 기타에 앉아서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자, 1, 4, 5. 6번 줄이 1도. 4번, 5번 줄이 4도, 두칸 옆에가 5도라는 것 생각하시고요. 6번 줄은 E형 코드라는 것, 5번 줄은 A형 코드라는 것. 자, A형 코드에서 다시 C형으로 바뀌면서 5도가 잡아진다는 것. E형, A형, C형. 요세 개의 코드 모양으로 1, 4, 5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연습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